와, 망했다. 움직인다. 아니야. 와, 오늘은 강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란 무엇일까요? 대기 중에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 등이 구름으로부터 생성되어 지표로 떨어지는 입자 또는 현상을 우리가 강수라고 합니다. 강수의 종류에는 뭐가 있죠? 비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우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현상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름 입자와 빗방울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은결핵이라는 것인데요. 은결핵은 크기가 지름 0.001mm로 매우 작습니다. 은결핵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은결할 때 중심이 되는 작은 고체나 액체의 부유 입자를 얘기합니다. 부유 입자란 떠 있는 입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은결핵이 없어도 구름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은결핵이 있다면 구름이 잘 생성이 되겠죠. 두 번째 입자는 구름 입자입니다. 구름 입자는 지름이 0.01mm로 은결핵보다 10배가 크죠. 세 번째는 안개 입자입니다. 안개 입자는 지름이 0.1mm로 구름보다 입자가 더 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가 내릴 때 보는 빗방울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이렇게 큽니다. 지름이 1mm에서 2mm 정도가 되고, 구름 입자가 무려 100만 개 이상이 모여서 빗방울로 성장해야지 강수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구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이 필요합니다. 강수 과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합설입니다. 병합설은 주로 저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강수 과정이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죠. 그래서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분자들의 온도도 높습니다. 여기는 물분자들이 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병합설에서는 비가 어떻게 내릴까요? 우박이나 눈은 내리지 않겠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비는 어떻게 내리냐면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지고 점점 무거워져서 상승 기류와 중력을 이겨내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비가 되겠습니다. 구름 속에 수증기들이 분포하고 있겠죠? 처음에는 공기 저항과 상승 기류를 받아서 하늘 위에 떠 있겠죠? 그런데 물방울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면은 무거워지고 상승 기류와 공기 저항을 이겨내고 중력이 이끌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게 비가 됩니다. 많이 싶어. 너무 안 좋은데?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강수 현상을 빙정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위도와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금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아래층의 구름의 온도가 0도가 되고 위층의 구름의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 물의 어느 점이 0도이기 때문에 물분자가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이렇게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빙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0도와 영하 40도 사이의 이 구간에서는 물분자들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원래는 다 빙정으로 존재하겠죠? 물의 어느 점이 0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액체 상태로 물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느 점이 0도이기 때문에 물분자들이 고체 상태, 그러니까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게 맞는데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냉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과냉각 물방울들은 매우 불안정해서 조금만 충격을 줘도 무엇으로 변할까요? 얼음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이 0도와 마이너스 40도 구간에서는 물방울들이 액체 상태로 있다가 빙정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빙정이 크기가 커지겠죠? 빙정이 크기가 커지면
밑으로 떨어지는데 상승 기류가 약해서 떨어지면 뭐가 될까요? 눈이 되겠지만 상승 기류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빙정이 떨어지다가 상승 기류에 말려서 다시 위로 훅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또 다시 달라붙으면 처음보다 크게 커지겠죠? 또 떨어질 겁니다. 또 상승 기류 올라갑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빙정이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되는데 커다란 얼음 덩어리는 충분히 무거워져서 상승 기류를 이겨내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우박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영도 밑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액체 상태인 물의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영도 밑으로는 아까 봤던 병합설과 똑같이 생기겠죠. 물방울들이 부딪히다가 크기가 커져서 중력을 극복하고 밑으로 떨어져서 비가 내리게 되겠죠. 어? 하나도 못 맞춰. 대박.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무도 못 맞춰. 미란아, 미란아. 저거 얘 딴 데 봐. 근처까지 가면 붙어야 돼. 미란아 지금. 어, 미란아, 미란아. 오늘 수업 끝!